오사카에 이제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마쳤고요. 저희는 바로 점심을 먹으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고 있나? 한 배, 두 배, 세 배까지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우동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 우동 먹어 우리? 예. 별로 안 좋아하는 리액션. 배고프다. 이거 카레 우동. 와이구야. 좋아했습니다. 카레 우동. 자, 유섭이 형. 예. 뭘 드실 생각이죠? 일단 메뉴를 봐야겠죠? 네. 네, 뭐가 아니, 있는지 모르겠어요. 메뉴를 안 보고서 일단 먼저 정해 본다면? 그게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아니요, 그냥. 아니요,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저희 우동 먹으러 출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곳은 오사카인데요. 저희는 원래 무슨 되게 유명한 우동이 있대요. 그래서 그 우동을 먹으려고 했는데 대기를 한 40분 정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회해서 다른 맛있는 뭐 우동이라든지 뭐 밥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지금 거슬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들어가 보시죠. Let's go. 주민. 이걸로 가야겠다. 밥 세트. 나도. 통일? 통일이요? 이걸로 할까? 동훈군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는 중입니다. 자, 돈을 세고 있습니다. 하나, 둘, 서이, 너구리, 넉스. 오,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이 밥집에서 12명이 똑같은 메뉴를 시켰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4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면이고요, 면. 메밀면 같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메밀 소바 같은 거 드셔보셨죠? 그런 스타일이고, 이거는 밥인데 보리가 좀 같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건 고기. 그리고 이게 토로로, 한국으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마, 마로 갑니다. 날달걀. 날달걀을 풀어서 넣고 같이 먹나 봐요. 먹어볼게요. 나무젓가락. 티슈. 왜 티슈? 이타다키마스. 자, 달걀을 먼저 푸나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깨야지. 살짝 살짝 먹으래요. 잘 먹습니다. 원, 투. 간마늘, 첨가. 간장을 좀. 저 후추도 들어갑니다잉. 오. 제조한다, 제조한다. 신나게 비벼줍니다. 라유. 마늘, 간마늘입니다. 계란. 마늘 맛있겠다. 먹고 싶은데 잘 안 비벼져요. 맛있습니다. 이 하얀 건 죽이야, 동냐? 마. 마. 밥에다가 마를 해가지고 간 마를. 저는. 아, 그래? 그 다음에 마에다가 밥 해가지고 간장 말면은. 아,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나 면 찍어 먹었는데? 왠지 이 영상이 올라가면 바르게 먹는 법을 팬분들께서 알려주지 않을까? 요서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어. 일본에 계신 우리 라이트 분들 댓글에다가 정보를 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돼지불백이 맛있는데, 그지? 기사식당에서 파는 약간 고기 맛. 얌. 탄수화물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니 뭐 하면 딱 건드리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로스 후추가 딱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 뭐 본인의 미각을 믿어요? 네, 저는 자, 생강을 여기다가 살짝 올려서 곁들여 먹습니다잉. 이거야.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름 돋았어요. 아, 여기다가 먹어가지고 소름. 비벼 먹어야 돼. 재밌네. 야, 재밌다. 야, 재밌다. 야, 맛밥 재밌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일본 팬분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 짱이 무너지실 것 같아. 진짜 답답해 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먹방. 되게 이쁘게 나와.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뽀얗게 나오네. 좋았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보자고요. Let's go. 저희 아이들은 빠르게 먹고 퇴장했습니다. 온, 소바, 돼지불백 세트 잘 먹었습니다. 이따가 끼마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 여기는 오사카고요. 정말 오랜만에 오사카에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방금 소바 정식을 먹고 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저기 뒤에 동훈이, 두준이 있죠. 이제 기광이도 밥을 다 먹고 슬슬 나올 거고 이제는 아마 쇼핑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코히 노미타이. 여기서 까뜨. 주민, 셀카 찍는 요섭이. 하늘 찍는 거 아니야? 그러네. 나 찍고 있는데. 형이 하늘이잖아. 예, 줌아웃. 뭐 하는 거야? 나 찍고 있어. 너 어디 있어? 이제 저희는 오사카에서 또 아주 유명한 오렌지 스트리트 또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오렌지 스트리트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약간 오렌지 스트리트. 뽀뽀. 가시죠. 네. 가시죠. 자, 이곳은 오렌지 스트리트예요. 오렌지 아, 스트리트 오랜만에 와죠? 오렌지 스트리트 찍었어요. 저기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오렌지 스트리트. 왜 오렌지 스트리트일까? 저 오렌지처럼 상큼하고 맛있는 그런 옷들이 많이 판다. 옷 살래? 어? 살래? 양하하. 머쓱. No! 안 살래. 하래 들어가. 하래? 오렌지 스트리트 신호등 그 사이 상처 그 짧은 시간. 후후. 지금 이제 다들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들 각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확실히 또 싸기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쇼핑을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저는. 예. 브이로그는 처음이라 어색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행지나 예쁜 명소 이렇게 걸으면서 찍는 유튜버들 많이 봤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렌지 스트릿 길을 걷고 계십니다. 날이 우중충하지만 이런 여유가 오랜만이라 좋네요. 신호등도 이쁩니다. 자, 지금 저는 오늘은 옷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좀 산책 겸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이런 날씨가 또 돌아다니기 편해요. 갑자기 우회전. 여기에서 갑자기 우회전. 어? 예쁘게 나오는데? 어? 이쁜디? 오, 귀여워. 뭐야? 설마 지금까지 찍지 않은 거야, 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그만큼 맛집이라는 거겠죠? 얼마나 더 기다리실 예정이신가요? 황금 고릴라. 여러분들은 방금 황금 고릴라를 보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지금 카페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야! 늠름하다. 커피를 받아서 멤버들의 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면 멤버들이 다시 커피를 마시자고 하겠죠? 그럼 다시 오겠죠? 저는 커피를 들고 그래도 멤버들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 동훈이랑 규준이가 또 사실 예쁜 옷을 오랜만에 사가지고 신났나 봐요. 가보겠습니다. 쇼핑이 끝났다고 하네요. 예! 지금 어디를 향해 예, 가고 있죠? 또 이제 또 간단한 또 전자 제품을 예예예. 예, 예. 아, 예, 맨날 가던 데 있죠. 제가 방랑지 은둔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빅쿠 카메라라고. 아, 큰 카메라. 요동조합은요 지금 그 저희 다른 스태프분들과 백화점 겸 그 일본은 또 디저트의 나라잖아요. 카메라를 글로 한번 넘겨보죠. 아니 일단 했죠. 아 그래요? 멘트 좀 더 하셔야 좀 돼요? 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아 그래요? 자 디저트랑 네. 이제 백화점을 좀 구경하러 갔고요. 네. 저희는 그 비프와 카메라를 먹으러. 아 그건 비프 카메라 아니에요? 예예예. 아 재밌네. 가고 있어. 아 또 저희 앞쪽으로는 이렇게 오사카 스테이션이 보입니다. 자 이게 카메라가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밤 되니까 그죠? 아 밤은 아니지만 조명이 딱 좋아진 네,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필터가 껴져 있는 약간 그 레트로한 느낌이 납니다. 예, 네, 어우 잘생겼어요. 저요? 다 가렸는데요? 어우 잘생겼어요. 눈만 봐도 잘생겼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요동은 뭐하고 있을지 네. 카메라를 하늘로 한번 던져보죠. 주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뵐게요. 하나 둘 셋. 찾았지? 딸기 왕딸기. 동원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저거 진짜 잔뜩 사가지고 맛있게 먹을 거야? 내일까지 먹을 거. 저는 메론 로코 오네가이 시마스. 로코 로코 주스. 뭐 여러분들 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희가 사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으신 것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까 지나왔었던 데 가볼까? 아 그게 이제 우리 라이트들이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는 거였죠? 그쵸.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그냥 뭐 와 야 요거 봐라. 근데 여기 이제 다른 가게네. 자, 지금 저희가 디저트로 약 10만 원어치, 네. 그죠? 한국 돈으로 약 거의, 어이구야,
10만 원어치를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먹어봐야죠. 맛보면서 이게 또, 근데 네. 저희가 좀 많이 사긴 했지만 네. 나이트들이 하이라이트가 먹었으면 좋겠는 디저트들을 엄선해서 저희가 또 뽑아봤고 네. 약간 저희 임의대로 네, 조금 고르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또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바람 네. 그 바람으로 골라주신 이 디저트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저트를 고르고 나왔더니 어두워졌어요. 아, 진짜 밤이 돼버렸어요. 네, 디저트를 고르고 나왔더니 밤이 됐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날씨가 선선하니 좋습니다. 네, 한 1월인데 1월 중순인데 한 16도라고 와. 15, 6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동훈이 어딨어? 동훈이가 저쪽으로 가버렸고 지금은 다시 호텔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잠시 길을 잃었어. 아 빨리 진짜 먹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네요. 뿌찌 못지? 예. 못 잊지? 어 잊을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 망한 건데. 못지 집을 그냥 못 지나간다. 아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못 지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참새가 방앗간 네, 못 지나가듯이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재밌네요. 두준 씨와 기광 씨는 뭐 하고 있을까요? 두준 씨와 기광 씨가 있는 쪽으로 카메라를 넘겨보겠습니다. 슈. 오랜만에 기광청 이렇게 날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빌딩 숲 사이로 지금 찍으면 진짜 이쁘게 나오는 이렇게 해가 지고 있어요. 광량인데. 이야 너무 멋진데요? 완전 쌩얼. 완전 쌩얼. 준 씨는 아까 오렌지 스트릿 그 슈프림에서 산 자켓을 바로 게시했어요. 뒷모습만 봐도 두준두준하죠? 여러분 저희는 요도바시 카메라에 도착했습니다. 기프 카메라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세요.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오면은 어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것 같아요. 두준이가 그래요. 일본 오면 항상 꼭 이런 전자기기 판매점? 종합판매점 같은 데 와가지고 꼭 구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뒷모습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밀착 취재. 윤두준을 쫓아서. 아스팔트 느낌 나. 어때요? 오. 두준 씨 과속이신데요? 와, 우와, 이거 자동으로 가는 뭐야? 아스팔트 가는 이 진동이 있어. 오, 대박이야. 두준 씨 여기는 왜 오셨죠? 그냥 그 컴퓨터 용품 좀 사려고요. 아. 와, 키보드도 완전 게임용 키보드. 우와. 와, 이건 진짜 완전 왼쪽. 한손 패드. 어. 한손 키보드. 아. 이게 세트인 거지? 아니야, 하나. 이것만 쓰는 거야. 아. 이어폰을 샀습니다, 이어폰. 아, 이어폰 네. 사러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와, 귀여워. 이어폰을 획득하신 윤두준 군입니다. 철권. 두준 군은 쇼핑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계산할 때까지 철권 한 판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스토리는 안 알려줘도 돼요. 알겠어. 한 번만 나랑 싸워줘요. 엄청 세 보여요. 와. 뭐야?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나 맞나? 아파. 아, 너무 이기고 싶은데! 좋네요. 역시 왕을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뚜른, 뚜른. 자, 저희 두준군 찾으러 가시죠. 저희 이렇게 브이로그 처음 찍어보는데,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종종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주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준군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빠른 사나이 방랑자 윤두준을 보고 계십니다. 이야, 들어올 땐 낮이었는데 벌써 어두워졌네요. 지금은 4시 49분입니다. 네, 주광의 비프 카메라 여행기 이렇게 짧게 찍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요 운동하고 푹 쉬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하이라이트 짧은 오사카 브이로그 오늘 첫째 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키치키치. 자, 저희가 맛있는 디저트들을 엄선해서 네. 사왔고요. 네. 저희가 어떤 걸 샀는지 한번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이제 과일 모찌. 이 빨간 애들은 딱 봐도 딸기 맛이죠. 이 가운데는 노란색 귤. 세 번째 이 초록색은요 메론입니다. 메론. 네, 이렇게 과일 모찌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은 동훈이가 고른 티라미수고요. 네. 오른쪽은 요섭이 형이 고른 슈크림. 네. 그리고 요거는 요섭이 형이 먹고 싶다고 한 앙금빵. 앙금빵. 예, 앙금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전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요거는 치즈 퐁듀 케이크. 치즈 퐁듀 케이크인데 네. 와, 얘 진짜 삼각김밥의 치즈 케이크 버전. 네. 네. 한번 먹어보죠. 먹어보죠. 자. 네. 저희 팀이니까 네. 가장 먹고 싶은 거 하나 둘 셋 하면 화살표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좋은 생각이에요. 네. 하나 둘 셋. 오, 이야, 역시 통했네요. 역시 자, 무엇이든 딜리버리. 왜 카메라를 보세요? 이렇게 딱 포장을 먹기 편하게. 이야,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그냥 좀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와, 그 정도예요? 와, 커피만 있으면 얘 한 7개 정도 칠 수 있겠다. 아만 있으면. 야, 와, 치즈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합격입니다. 내가 뭐라고 합격을 주고. 아니에요 형, 줄 수 있어요. 합격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 합격. 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는 척? 아니, 있는 척? 닫았다가 딱 하면 또 하나 생기면 이러면 좋겠다. 막 이래. 막 이래. 막 이래. 좋습니다. 지금까지 1등. 와,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아, 선두예요. 압도적 선두입니다. 자, 이제 조금 상큼한 걸로 넘어가 볼까요? 상큼이로요? 네. 요거는 딸기의 백앙금. 백앙금. 예. 요거를 약간 좀 요런 스타일로 좀. 막내 딸 아이. 안 되겠다. 와, 이렇게 딸기가 안에 들어있고 하얀 앙금이 있네요. 딸기의 그 과즙이 터져 나오는 순간. 야, 딸기는 또 논산 딸기가 또 유명한데. 그렇죠.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 딸기 과즙이 잽치고 뒤에 앙금이 스트레이트 치. 와. 툭툭 원투가 제대로 돼 있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맛있네. 이 메론은 과즙이 더 할 거란 말이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메론이기 때문에. 메론. 그렇죠, 메론. 얘는 확실히 그 사이즈가 아까보다 좀 더 큽니다. 이게 아마 내용물이 좀 더 그 메론이 사이즈 자체가 좀 커서. 어우, 무겁네. 좀 무거워. 요 정도면 아이폰보다 좀 무겁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보다. 예. 아이폰보다 무거운 거 같은데. 아이폰보다 무거운 거. 그죠?
그만큼 메론이 아주 두툼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때 이렇게 달지? 야, 이거 너무 단데? 아, 진짜 근데 사운드가 이게 진짜 과즙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무슨 국물을 마시는 것처럼 후루룩.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자, 일단 저희가 네. 남은 것들도 있는데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고 내일 저기 따로 먹을게요. 그래요. 네. 그러도록 하시죠. 뭐가 제일 좀 세 개밖에 안 먹긴 했지만 전 얘요. 아, 얘 저도 1등. 그죠? 예, 얘가 도트D를 넣는 거고 도트... 네. 이 친구들은 극D를 넣는 거죠. 아, 그런 느낌입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저도 약간 비슷한데 이 친구가 아까 우리 줄 서 있었던 거 보면 네. 굉장히 유명해요. 어, 맞아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명해서 타이틀곡이다. 아, 타이틀곡. 아, 맞네. 타이틀곡이고 아... 이 친구가 20명곡이에요. 아... 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오늘 다 같이 점심도 먹었고 네. 뭐 이것저것 오렌지 스트리트 돌아다녔죠. 예. 저희가 뭐 좀 중간중간 이제 워낙 거리나 이런 데서 촬영을 하면서 좀 지나다니는 이제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촬영이 좀 이게 편집이 붙는 게 맞아요. 원활하지 않죠. 예, 네.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좀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네. 다 같이는 아니지만 네. 저와 요섭이 형이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 그렇죠. 아시죠?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투어가 시작되잖아요. 예.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들과 또 즐거운 추억들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네. 좋고 이제 또 공연도 남아있고 저희가 내일은 또 신나는 곳 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신나는 곳 가가지고 그 출장 시부야의 그 반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도해 보려고 또 하는 중이고 네. 많은 또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맞습니다. 이번에 네, 어디 가는지 또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안녕.